조세팡의 부동산 채널 브로커베이의 8월 첫 주 부동산 트렌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보셨던 그래프보다 180일을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늦봄부터 여름의 진입까지 상당히 달려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분간 숨 고르기를 하면서 가을장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이한 것은 오퍼 등록의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MLS에 올라오는 신규 매물의 리스팅 수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7월 말 8월 초의 휴가 기간 때문에 보여지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인지는 다음 주 정도가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일 트렌드를 놓고 보면 지난주 3일과 4일을 보시면 아무래도 시빅 홀리데이가 있었던 롱 위크엔드라 쇼잉은 낮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오퍼의 수는 지난 4주 중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의 첫 주와 이번 달의 첫 주를 비교해보면 쇼잉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월요일이 휴일이었다는 사실은 빼놓고 말이죠. 롱 위크엔드의 여파로 쇼잉은 7.2% 줄었고 오퍼는 1.3% 상승, 신규 매물은 8.3%, 거래 완료는 약 15% 정도 각각 줄었습니다. 8월 첫 주와 바로 그 전주를 비교해보면 쇼잉은 6.5% 상승, 오퍼는 2.5% 하락, 신규 매물은 3.8% 증가, 거래 완료는 24% 정도 줄었습니다. 이번 주 자료는 아무래도 롱 위크엔드 때문에 약간 들쭉날쭉한 부분도 있는데요. 다음 주에 주간 업데이트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올 듯 합니다. 저와 함께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 보고 계시는 주간 업데이트가 토론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새로운 소식들을 가지고 계속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